이번 달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해서의 본문의 말씀이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 이 역대기하에 대해서는 주일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는 역대기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찬양 기도를 통해서 본 교회는 기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하셨겠지만 특별히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좀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아, 왜 했던 얘기를 또 하시나 하실 수 있겠지만 자꾸 여러분께 반복함으로써 여러분께 삶에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어떤 것을 인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먼저 그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역할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복을 받았으니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복을 받았으니 그 복에 맞추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지요. 그 명령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요, 일 중심으로 기도하고요,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내 답답한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짜증나요. 네, 이렇게 하는 분도 믿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답답하고 짜증나면 먼저 답답한 거 얘기하고 짜증을 먼저 내고 때로는 막 화를 내고 성질 냈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비로소 내가 그때 아 내가 죄송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지요. 이것도 빠른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나의 기도가 멈춰지는 경험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으셨어야 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막 기도하는 거 좋은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딱 멈춰지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몰라서,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길게 디테일하게 쫙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몰라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알고 있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기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아, 내 기도가 혹시 나만의 기도가 아닌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멈춰지는 겁니다. 반드시 멈춰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앞에 계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알고 계시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아닌가, 혹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요, 이때의 기도가 탁 멈춰지며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난 이런 것도 응답받았고 저런 것도 응답받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때로는 필터링이 안 된 고백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렇게 고백하려면 분명한 것은요, 그 기도와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는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계속 고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시고서는 항상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니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몸이 아픈 이들에게 병이 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중요하게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육신의 아픔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셨냐면 병을 고치신 뒤에 죄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는 일이 하찮은 일 아니지요.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중요한 것,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그냥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더 오래 사시면서 공생애 3년 안 하시고 공생애 한 30년 하셔도 되셨잖아요. 나중에 30년 하신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3년만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더 고치시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일찍 돌아가신 이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십자가 오르시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 나 죽는 게 유익해요.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확실해. 내가 믿어. 이게 확인된 고백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을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심지어 죽을 만한 상황을 찾아가야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둘 사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서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네. 죽으면 천국 가니 죽는 것이 더 좋다. 사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죽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요, 천국의 소망을 얻은 이들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뭐예요? 인류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빛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너만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지 말고 너의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백성들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나, 나만 생각하면 죽는 게 더 좋으나,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유,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분별하는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짠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병을 낫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났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나요? 아니요. 응답이 안 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가운데,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한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겁니다. 병 고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다면 안타깝게도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9명이 그냥 가지요. 예수님께 안 찾아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병에서 자유를 해줬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따라서 개인의 간절한 기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령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필터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 때로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야, 솔로몬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고 나라가 힘이 세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는 사실 아닙니다. 역대기하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구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표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왜 솔로몬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국강병, 잘 사는 나라, 큰 권력을 얻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대기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갑자기 견고한 나라가 되었나요? 어떻게? 아는 분들은 아시죠?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또 약속하셨습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룬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결과가 바로 솔로몬의 부국강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아들인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의 본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의 믿음이 좋아서 무엇이든 줄게. 너 너무 이뻐. 너 너무 착해. 다 줄게. 말만 해. 이런 것 아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약속을 받아서 기억하고 이것을 솔로몬이 지킴으로써 솔로몬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지금까지 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너 필요한 게 뭐니? 이거 물으신 거예요. 솔로몬아, 너 지금 필요한 거 뭐야? 너 이쁘니까 이것저것 다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지금껏 나와 너의 아버지 다윗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켜 행했는데 그 언약을 앞으로 더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뜬금없이 이쁘다고 무작정 아무나 구하라고, 아무거나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엇보다도 중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견고한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 다윗아 너에게 난 그 씨를 이제 내가 그를 내 아들 삼고 그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내 아들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런데 사울한테 했던 것처럼, 사울 왕한테 했던 것처럼 그 은총, 은혜는 빼앗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동시에 죄를 온전히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제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구하는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역대기하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나라 견고하게 해달라, 이 얘기뿐만 아니지요. 이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으니 이제 아버지의 백성들을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알고 이를 지키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재물을 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장수를 원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해달라. 그리고 내 백성들도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꽉 붙잡고 이제 그 약속을 더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구하니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 때문에 많은 권력 때문에 분명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 붙잡고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요,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았던 구절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내 상황과 그 구절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내가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다면 이제 그 위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나를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 상황 다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기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분명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언약한 것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여서 이름 다 불러주고 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 안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한 우리 직장 안에 나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다 달라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름의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구하지 않고 내 상황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뜻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그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면서 이제 주신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 잘 따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자녀의 삶을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에게 주셨던 언약이 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 자녀분들이 혹은 이성철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려운 일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져주셨다는 걸 보셨다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도 어렴풋하게나마 부모님은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다윗처럼 자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길 원하시는구나 확인하셨어야죠. 오늘 지금 그것을 구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면, 혹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간구하면서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것 주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육신의 아픔이 해결된 뒤에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움의 해결 정도가 아닌 하나님께 삶 속에서 끊어내고 결단하고 회복하기 바라시는 뜻이 있으셨음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많은 분들에게,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밭을 가는 소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코에다가 탁 꿰을 걸 꿰시고 밭을 갈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제가 새로운 곳에 가면 갈아야 할 밭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밭이 무엇인지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소처럼 일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을 알게 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고 어디서든 가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밭이라도 분명히 갈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밭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 같은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그 아픔 속에서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언약도 잘 모르겠다, 말씀도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해야 할 것을 알려달라고,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맡기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을 지키고 따라가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알고 계시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 지금 도와달라고 우리 먼저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